드라마틱하게 아, 그런가요? 아, 일단 먼저 정신이 없는데 먼저 고마움을 전할 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앨범 어렵게 나왔는데 일단 콘텐츠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정말 아직까지도 저희 때문에 수고 많이 섞고 계신 최인희 대표님, 그리고 앨범 작업하면서 믹싱, 프로듀서 같이 정말 큰 도움을 준 오해석 프로듀서, 그리고 자켓 도와준 김지연 누나. 너무 지금 두서없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게.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앨범이 나오기까지 정말 주변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이 원디라는 앨범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주변인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고요. 물 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여기 계시는 선배 그리고 후배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 늦어서 죄송하고요. 저도 여기 서정민각 그 평론가께서 쓰신 글 보고 되게 공감 많이 했는데요. 그 자기 상 받고 그냥 바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작년 한 해 그 많은 뮤지션들이 힘들었는데 그 자리를 같이 빛내주셨으면 합니다. 예, 저도 끝까지 남아있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